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좋아. 소감이요? 네. 너부터 할래? 아, 너부터 해. 저 뭐 상무 입대하는 건 좋은데 저 사실 그 윤수 형이랑 승규 형 들어가는 거 어제 봤거든요? 답답합니다. 도망가고 싶어요 지금. 좀 이 익숙한 광경을 보고 좀 힘드네요. 그 윤수 형이 말했듯이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뭐 저 상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 열심히 해가지고 나오겠습니다. 잘 늘어가지고. 예. 뭐 상무 가는 건 정말 좋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형들이 그랬는데 아, 재밌을 거라고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고 해가지고 아, 즐길 예정입니다. 아 지각 커피 미안하다. 커피 그럼 소감 입대 소감 말씀해달래요. 입대 소감? 네. 소감 앞쪽으로 이동하세요. 좀 많이 우울합니다. 제 동생들과 함께 잘 다녀오겠습니다. 이제 뭐 동기죠. 군대 가기 전에 어떻게 시간 보내세요? 저는 가족들이랑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희 휴가를 못 받아가지고 1월까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와서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바로 왔습니다. 저는 그냥 친구들 만날 사람 좀 만나고요. 어제 이제 대전 쪽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가족들이랑 마지막에 같이 있다가 왔습니다. 저도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저희 집에 형이 있는데 형이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제가 형 군대 갔을 때 많이 놀렸었는데 그거 좀 한 두 배로 되돌려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올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조금 힘들었습니다. 제일 보고 싶을 것 같은 사람이요? 팬분들이 가장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부모님도 보고 싶을 것 같고 물론 팬들도 보고 싶을 것 같고 삼성에 있는 선후배 다 형들이나 후배나 다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. 저도 답을 말했다더라. 예, 제이처럼 팬분들 많이 보고 싶을 것 같고 부모님이랑 또 형들이랑 후배들이 많이 잘 갔다 오라고 얘기해줘서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. 의지할 선임? 저는 뭐 승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있지만 승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훈련소만 잘 마무리하자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. 혹시 어떤 이야기 들으셨어요? 승규한테요? 그냥 일단 뭐 부대에 들어가면은 또 잘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일단 훈련소가 좀 많이 힘들 거라고 해가지고 예, 우울합니다. 저는 승민이 형이랑 윤수 형한테 좀 많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윤수 형인 것 같습니다. 윤수 형하고 연락 되게 많이 했는데 윤수 형이 저보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, 오면. 근데 그게 장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, 이젠 잘. 계속 그래가지고. 혹시 상무에 있는 선수들한테 인터넷 편지 써본 적 있나요? 저는 안 썼습니다. 전 안 받아도 돼가지고 저도 안 올릴 거라. 네, 저도 안 썼습니다. 아, 쓰려고 했는데 못 썼어요. 네, 쓰고 싶었습니다. 저는 승규한테 한 통 썼고요. 네, 쓰려고 한 건 아닌데 걔가 뭐라 할까봐 일단 예의상 한 통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. 승규도 써주겠죠. 네. 그럼 이제 각자 약간 보완하고 싶은 거? 발전하고 싶은 거? 일단 모든 걸 다 발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웨이트 많이 해서 체력적인 부분 올리고 싶고 타격이나 수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규와 같이 운동하면서 잘 성장해서 오겠습니다. 저도 다 좋아지고 싶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가서 구속이나 체력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좀 발전할 수 있으면 발전시키려고 합니다. 저도 일단 구속을 가장 먼저 올리고 싶고 몸을 먼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몸을 잘 키우고 구속을 잘 올려서 제구가 잘 되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도록 해서 제대했을 땐 팬분들께서 기대할 수 있도록 그런 점 보완하고 싶습니다. 뭐
시즌 때도 제가 항상 숙소에 있어가지고 많이 못 뵀는데 그거랑 느낌이 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, 군대 가니까. 근데 형 한번 보냈으니까 두 번째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시합 때 보러 오시면 되니까 뭐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.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갔다가 이제 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부상 없이 갔다 오겠습니다. 네, 경기 때 보면 되니까. 또 저는 이제 숙소를 졸업하고 나서도 집에 많이 못 찾아뵈서 그런 걸 좀 항상 후회하고 그러는 편인데, 또 군대에서 좀 더 성숙해져서 제대하고 나서는 부모님 많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형이 먼저 하는 건데. 네, 언제. 문경에서도 소식 들으실 수 있으니까 좋은 소식 들려오게 열심히 해서 기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해서 나가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, 여기. 야, 뭐야? 왜? 일단 부상 없이 더 발전해서 돌아오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. 네, 감사합니다. 예. 보여줘. 많이 잘 갔다 오라고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, 제이랑 주혁이랑 또 안에 있는 형들이랑 같이 열심히 야구해서 나와서 바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울하다. 네. 맞지? 왜 이렇게 우울해하세요? 승규 형이랑 윤수 형 보니까 그렇게 안 우울해하는데. 나 왜 이렇게 우울하냐? 근데 그때는 뭐 친구들 막 태우 형하고 성주 형 좀 따라와 주던데 아무나. 그니까. 아 근데 지금은 너무 신나 이제. 원정 간다 이제. 원정 그거잖아. 저기 친구들 안 이해해야지. 우리 그 마지막에 인스타에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이거 경례 할 줄 알지? 예. 네. 아, 배웠어요. 모자도 한번 시원하게. 모자는 조금 모자 손 없는데. 저 벗게요. 아 근데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다운펌을 해가지고 잘 안 밀리더라고요. 그러면 알아서 해주겠지 뭐. 또 밀렸으면 좋겠다. 왜 이렇게 길어요 형? 여보세요? 지금 라이온즈 TV 찍고 있습니다. 정빈이 형 갈 때는 라이온즈 안 왔다는데요? 형 갈게요. 부모님한테 갔다 오세요. 부모님도 인사하고 들어가려고요. 네. 안녕하십니까, 정빈이 형. 예. 정빈이 형, 안녕하십니까. 네. 오. 다녀오겠습니다, 형. 빨리 가라. 예. 파이팅. 네. 형, 시합 때 봐요.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부모님한테 갔다 올게요. 예. 많이 들었어요. 왜 안 봤니? 안 봤네요. 안 받아요. 누구? 아 원석 선수 가서 너무 아쉽겠어요. 그러니까 원석이 방금 전화 왔거든요. 원석이 형한테 잘 갔다 오라고. 꼭 제대해서 제가 16번 달고 야구하겠습니다. 그리고 많이 잘 챙겨주셔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, 그냥. 갈게요. 조심히 갔다 와요. 고맙습니다. 와, 됐다.